만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대한민국 언론. 언론사라기보다는 조폭집단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생존자 구조와 응급처치. 병원 후송을 지휘하던 당시의 복지부 장관을 기억하십니까? 그 난리 북새통 속에서 식사도 제대로 못해 겨우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었는데. 오 망할 뉴스의 기레기가. 이걸 물어댔고 같은 패거리인 만주노총 언론 쓰레기, 기자 쓰레기, 기레기들도 같이 물고 늘어져 뜯고 뜯고 또 뜯고 끝끝내 물어 뜯었습니다. 승냥이처럼, 이리처럼, 늑대처럼, 포악한 살인마 독일 히틀러의 똥개 세파트처럼 물고 뜯고 또 뜯어 장관직에서 해임시켰습니다. 그럼 그때 그 시각 언론 쓰레기, 기자 쓰레기, 기레기들은 뭘 했을까요? 법인카드로 밥 사먹고 술 사먹고 성차로 노래방까지 가서 음주의 가무를 즐겼습니다. 남에게는 표독하다 못해 가혹하면서 자신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기만 한 언론 쓰레기, 기자 쓰레기 이름하여 기레기. 그중 한 마리의 기레기가 승냥이가 있습니다. 304명이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죽어 자빠진 세월호 침몰 당일 밤. 기분 좋다고 법인카드로 밥 먹고 술 마시고 그것도 모자라 성차로 노래방까지 가서 음주의 감옥까지 즐겼던 인간이 있었으니 바로 기레기요 인간 쓰레기인 양승냥이입니다. 그럼 이자는 진짜 승냥이일까요? 이리요 실랑이일까요? 아니면 늑대새끼였나요? 아니면 포악한 살인마 히틀러의 도사견 독일산 세퍼트 새끼입니까? 아닙니다. 이자가 바로 만주노총 소속 기레기요 인간 쓰레기인 양승냥이입니다. 종북 주사파 인카에다 문나대니 임명한 기레기. 국영방송 KBS의 신임사장 양승냥이라는 기레기입니다. 앞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종북 주사파 인카에다 문나대을 위해 밤낮으로 지저대 온 국민을 괴롭힐 겁니다. 양심없고 기레기요. 사악하고 시끄럽게 지저댈 똥개. KBS의 신임사장 시끄러운 게 양승냥이.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하며 호랑이 눈으로 경계하고 사악한 주둥아리의 스트레이트를 날려 안중근 회사 윤봉길 회사의 결기를 보여줍시다. 태극전단 데이너김 올림.